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장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걸 말해요. 최종 목적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 하나님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는 갈수록 갈수록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제가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전도와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초대를 받은 이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예배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계속되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적지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 안에다만 가둬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멋진 자기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다가 전부 다 예배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목적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이르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목적지가 분명히 다 와서 보여버렸는데 이게 아닐지도 몰라, 나는 또 믿음으로 어딘가 갈 거야. 아니요, 이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소망으로 인내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사랑은 남아있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물들여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점점 있게 될 겁니다. 점점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랑의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언도 굉장히 듣기 싫은 꽹과리처럼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은 말만 크게 하는 허황된, 과장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그 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있으면 예배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더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로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